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326페이지 계약법 계약총칙입니다. 이제 계약총칙으로 들어왔고요. 이 계약총칙은 좀 양이 많죠. 그래서 두 번으로 나눠서. 그래서 이번 오늘 강의가 이제 계약법 총칙까지 끝나게 되고, 다음 주에 이제 계약법 강론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계약총칙 부분 이번 강의는 1절 계약의 의의, 그 다음에 계약의 종료, 계약의 성립, 그 다음에 계약의 효력까지 해서 페이지 몇 페이지까지죠? 339페이지까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부분은 한번 쭉 교재 한번 읽어보셔야 돼. 읽어보셔야 되고, 정리보다는 한번 쭉 읽어보면서 감을 잡아야 될 부분이 있고요. 좀 필요한 것만 좀 앞에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재 이제 어디를 볼 거냐면, 328페이지 계약의 종류를 좀 보도록 하죠. 일단 계약의 종류 해가지고 쌍무계약이라는 계약이 있죠. 쌍무계약이란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우리가 쌍무계약이라고 하고요. 편무계약은 한쪽 편에만, 한쪽 당사자에게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편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요 매매 계약이 성립함으로써 을에게는, 갑에게는 건물을 넘겨줘야 될 채무가 생기고요. 을에게는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될 채무가 생기니까 요 매매 계약은 쌍방 모두에게 채무를 발생시키는 거죠. 이에 반해서 병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정에게 이 건물을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병은 건물을 정에게 넘겨줘야 될 채무가 있죠. 그렇지만 증여 꽁꼬로 받는 것이니까 정은 아무런 채무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같이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우리가 쌍무계약이라고 하고, 증여처럼 한쪽 당사자에게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우리가 편무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매매계약은 대표적인 유상계약이니까 유상계약은 뭐가 되는 거죠? 쌍무계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증여는 대표적인 무상계약이니까 무상계약은 뭐가 되죠? 편무계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거나 문제를 푸실 때이 쌍무계약이라는 것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면 유상계약으로 바꿔서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괜찮을 것 같고,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유상계약이 뭐가 되는 거죠? 쌍무계약이고, 대부분의 무상계약이 뭐가 되죠? 편무계약이 되는 거죠. 근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예외가 있어요. 뭐냐면 모든 유상계약이 쌍무계약이라는 말은 X입니다. 예외가 있으니까. 또 반대로 모든 편무계약이 무상계약이라는 표현도 X예요. 왜 그러냐면 현상 광고는 유상계약인데도 불구하고 편무계약이고요. 왜 현상 광고는 유상계약인데도 불구하고 편무계약이냐면 유물계약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관계가 좀 아주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기 하면 이제 막 헷갈리니까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따로따로.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인데, 현상 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다. 왜냐하면 현상 광고는 대표적인 뭐죠? 유물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또 있어요. 자,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을이 갑에게 네 건물 나에게 팔래? 아, 갑이 을에게 내 건물 네가 살래라는 청약을 했어요. 을이 건물을 가서 보고 마음에 들어 좋다, 내가 네 건물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습니다. 이렇게 청약과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낙성계약이라는 말은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줄임말인 거죠. 다른 말로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하고, 우리 교재 329페이지 그림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매매다, 교환이다, 증여다, 뭐 임대차다, 다 뭐죠? 낙성계약이에요.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 증여 이런 계약은 낙성계약이기 때문에 승낙만 있으면,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계약이 뭐가 되는 거죠? 성립하게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청약과 승낙 외에도 의사의 합치 외에도 일정한 물건이 요구되는 계약을 우리가 요물계약이라고 하고, 요물계약은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요물계약의 종류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계약금계약, 보증금계약, 대물변제, 현상광고. 특히 현상광고가 요물계약이라는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또 계약금계약이 요물계약이라는 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금계약, 보증금계약, 대물변제, 현상광고는 요물계약이라는 걸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계약의 성립입니다. 그래서 교재 330페이지로 온 거죠. 일단 청약이 있고, 우리 계약은 뭐죠? 낙성계약이니까 청약이 있고 그에 의하는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이 계약의 성립에서는 청약과 승낙을 공부하게 돼요. 청약이라는 것은 계약을 하자고 청한다, 꼬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일단 청약은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도달주예요. 따라서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고요.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겼으니까 청약의 의사표시는 도달된 후에는 뭐 하지 못하죠? 처리하지 못하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발신 후 도달 전에 사정 변경이죠.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의사표시 민법 총칙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지만 여기서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상대방인데, 일단 청약자는 특정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커피 잔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그 청약자가 누구인지 명시될 필요는 없는 거죠. 이에 반해서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에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큰 길가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 자판기도 청약입니다. 물론 그 커피 자판기를 설치한 사람이 청약자인데 누군지 알 필요 없는 거죠. 명시될 필요는 없지만 특정한 사람이어야 되겠죠. 물론 누구를 상대로 커피 먹으라고 청약을 하고 있는 거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것이니까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에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이에 반해서 승낙입니다. 승낙은 누구한테 하냐면 청약자에게 하는 거죠. 승낙의 상대방은 청약자니까 특정인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지만 승낙의 상대방은 특정인 청약자여야 이한다. 꼭 기억해 두시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잊지 마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엽적 기억할 것은 변경을 가한 승낙은 거절과 동시에 새롭게 한 청약인 거죠. 1억에 살래라고 청약을 했더니 8천만 원에 살게라고 변경을 가해 승낙을 했어요. 그런 1억에 안 사겠다는 거죠. 거절과 동시에 8천만 원에 팔라는 새로운 청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승낙의 자유는 청약자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승낙할지 안 할지 오로지 승낙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청약자가 상대방의 그러한 자유를 제한하게 되면 그건 뭐가 되죠? 무효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청약을 하면서 언제까지 별말 없으면, 언제까지 확답을 안 하면, 거절의 의사표시를 안 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이런 청약의 내용은 무효가 되는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계약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는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연착된 승낙도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따라서 연착이 되면 새로운 청약이니까 별도의 승낙이 없는 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게 원칙인 거죠. 다만 조심할 것은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경우에는 연착의 통지를 해야지만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하면서 승낙 기간을 정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8월 10일까지 승낙해다오 라고 승낙 기간을 정해줬거든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좋다, 내가 네 뜻대로 하겠다라고 승낙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승낙을 발신한 때가 8월 8일이고 8월 11일 날 도달이 된 거죠. 그러면 승낙 기간 내 도달하지 못했죠?
연착된 승낙입니다. 연착된 승낙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요.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보기 때문에 갑이 좋다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또다시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 원칙인 거죠. 다시 말하면 승낙이 연착되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요.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보기 때문에 청약자가 또다시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의 승낙을 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 거죠. 헷갈리나요? 아무튼 연착이 되면 승낙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되고요. 승낙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면 연착되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요 발신한 날짜가 8월 8일이 아니라 8월 2일이에요. 그런데 8월 2일인데 8월 11일 날 연착됐단 말이죠. 그럼 보시면 요 8월 10일까지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거죠. 이걸 우리가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연착의 통지를 해야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연착의 통지는 항상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안 해도 되는 거죠. 안 해도 되는데 예외적으로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만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되고요.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경우에만 연착의 통지를 해야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거죠. 물론 만약에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도 불구하고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자,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연착이 돼 승낙이 승낙 기간을 지나서 도달했어요. 그럼 원칙적으로 계약이 뭐 되지 않는 거죠? 성립되지 않는 거죠. 다만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이기 때문에 청약자가 또다시 승낙을 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 거죠. 이게 원칙인 거죠. 연착됐다 그래서 꼭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 보통이면 일반적이면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도 불구하고 연착이 됐다면 그때는 연착의 통지를 해야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거고요.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도 불구하고 연착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계약이 성립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이 성립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승낙과 발신이죠. 그럼 결국은 계약이 성립되려면 승낙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되고요. 그 시기는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발신한 때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약은 언제 성립합니까? 승낙의 발신 시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차 청약이죠.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됐다면 1억에 팔래 1억에 살래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가 됐다면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언제 성립한다고요? 승낙의 발신 시 성립하는 거죠. 다만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가 됐을 때는 양 청약이 모두 발신한 때가 아니라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의사실현이죠. 자, 이런 얘기죠. 뭐 음식물을 먹는다 또는 책에다 이름을 쓴다 같은 승낙으로 볼 수 있는 그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가 있는 순간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의사실현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돼. 음식이 먹는 순간 계약이 성립되고요. 책에다 이름을 쓰는 순간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조심할 것은 그 사실을, 그런 행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청약자가 안 때가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계약 체결서의 과실입니다. 이거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원시적 전부불능입니다. 자, 원시적 전부불능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계약 체결자가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요. 상대방이 만약에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원시적 전부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자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책임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고요.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신뢰 이익을 배상합니다. 다만 이행 이익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게 전부인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 있어요.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무슨 불능입니까? 원시적 불능입니다.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판례는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원시적 일부 불능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무슨 불능입니까? 원시적 전부 불능입니다. 자, 계약 체결자는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고 상대방은 뭐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인 거죠. 그 다음에 적용 범위인데 요 원시적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에 대해 우리 판례는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된 준비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아닌 불법행위 책임으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특히 시험이 잘 나오는 것은 계약 체결 전 부당하게 파기한 거죠. 자,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부당하게 일방 당사자가 파기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책임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신뢰 이익을 배상하되 이행 이익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계약의 효력으로 옵니다. 아, 계약의 효력을 가지고 334페이지 오시면 동시이행 항목권이 나오죠. 이것 순서를 바꿔가지고 뭐부터 할 거냐면 337페이지 위험부담부터 볼게요. 그래서 337페이지 위험부담 핵심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자, 후발적 불능입니다. 자,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기 때문에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데 어떻게 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는 둘러나네요.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면 이행불능, 채무불이행 중에서 이행불능 문제라고 하고요.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가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이 없다면 위험부담 문제를 됩니다. 따라서 위험부담이라는 것은 뭐냐면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을 때 누가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위험부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내용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그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근데 항상 조심할 것은 여기서 채권자 채무자를 따질 때 돈으로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후발적 불능이 된 목적물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니까 채무자는 매도인을 말하고요. 채권자는 매수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그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매도인이 그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인데 무슨 의미냐면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후발적 불능이 되면 매도인은 이행할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매수인은 줄 돈 안 주면 되는 것이니까 채권자인 매수인은 아무런 피해가 없고 채무자인 매도인만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런 의미고 위험을 채무자 매도인이 원칙적으로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뭐라고요?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계약금 같은 거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 목적물이 수용당했어요. 수용을 당했다면 후발적 불능이고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으니까 위험부담 문제인 거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수용당하게 되면 쌍방 모두가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다만 그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대상 증후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대상 증후권이 인정되려면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러한 위험을 항상 채무자 매도인이 부담하느냐? 아닙니다. 채권자가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권자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인 거죠. 건물이 없어져서 못 받더라도 채권자가 매매대금을 계속해서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고 다만 다시 말하면 양도소득세 등을 절약하게 되는 이익은 깎아줘야 된다.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 언제냐? 자,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지만 채권자인 매수인에게 귀책사유, 고의과실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니면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 후발적 불능이 됐다면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 다만 이익상환 의무, 양도소득세 등을 절약하게 되면 좀 깎아줘야 되는 거죠. 이거 한번 생각해보고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은데.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A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갑은 우리가 매도인이라고 하고 을을 우리가 매수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매매 계약할 땐 건물이 멀쩡히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져서 없어졌다. 자, 후발적 불능인 거죠. 매매 계약 후니까.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니까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으니까 쌍방 모두가 채권자이기도 하고 채무자이기도 한 거죠. 항상 조심할 것은 우리는 후발적 불능이 된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매도인, 매수인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돈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매도인이 채무자인 거고 매수인이 뭐인 거죠? 채권자인 거죠. 이거 바꾸면 안 돼요. 그럼 아주 내용이 이상해져요. 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지진이 나서 건물이 없어지면 갑은 을에게 건물을 못 넘겨주겠죠. 을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지진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죠? 채무자 매도인인 거죠. 그래서 위험을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가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인 매도인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물론 을이 갑에게 그 전에 계약금을 지급하거나 중도금을 지급한 돈이 있다면 줄 필요 없는 돈이니까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거, 이용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또 지진 나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수용당한 경우에는 요 매도인에게 뭐가 발생하냐면 수용보상금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을은 갑에게 그 건물 대신 수용보상금이라도 대신 넘겨달라는 의미에서 뭘 행사할 수 있습니까?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이러한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우리 갑에게 매매 대금을 다 지급해야지만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칙인 거죠. 자, 근데 뭐 지진 나서 건물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수용당한 것도 아니고 을이 담뱃불을 잘못 던져서 을의 과실로 건물이 불타서 없어진 거라면 후발적 불능인데 채권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으니까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해요?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거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건물을 못 넘겨줬지만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채권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다는 그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게 되는 거죠. 매수인.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갑에게 이득이 생겨요. 갑은 건물을 없으니까 넘겨주지도 않고 매매 대금만을 받기 때문에 갑이 양도소득세 등을 절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갑에게 이익이 생기니까 그 절약한 금액만큼 매매 대금에서 깎아줘야 된다. 이익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유효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매매계약 후 인도가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게 돼요. 그래서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인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위험이 매수인에게 상대방이 넘어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 따라서 정상적으로 인도가 이루어졌다면 어차피 채권자인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할 문제니까 채권자인 매수인이 안 받았어요. 수령을 지체했어요. 수령을 지체하던 중 지체하고 있어서 인도를 못하게 된 경우 이때는 누가요? 채권자인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죠. 그래서 채권자인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채권자에게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고의 과실이 있거나 수령지체, 이행지체 중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는 채권자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이제 위험 부담 문제는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교재 어디로 갈 거냐면요. 336페이지의 동시이해 항변권입니다. 이 동시이해 항변권에 대해서도 좀 까다롭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336페이지에 있는 핵심 강의 노트 해가지고 언제 인정되는지 여부, 그거 숙제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335페이지 나와 있는 사례까지 이해하시면 동시이해 항변권도 끝나게 되고요. 동시이해 항변권 은근히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이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되는 거죠. 먼저 언제 동시이해 항변권 인정되는지 인정 여부입니다. 일단 대전제는 뭐냐면 쌍무계약이죠. 그러니까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계약 우리가 쌍무계약이라고 하고, 쌍방의 채무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되는 거죠? 동시이해항변권이죠. 따라서 매매나 교환과 같은 임대차 같은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담보 책임도 동시이행 강행인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하나의 쌍무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고요. 별도의 계약으로 채권이 발생했다면 동시이행 관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에 의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인데 별도로 다른 계약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은 동시이행 관계일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원상회복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상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든지 간에 해서 무효에서 원상회복을 하든 취소가 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해제가 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아니면 권리가 소멸이 돼서 계약관계 종료가 돼서 원상회복,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관계는 다 뭐죠? 동시이행관계.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대부분이 원상회복인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손해배상 채권이 동시이행관계인지 아닌지는 딱 잘라 말할 수는 없고요. 이 손해배상 채권을 발생시킨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매매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라면 매매계약이 쌍무계약이고 동시행관계니까 그 손해배상 채권도 뭐죠? 동시행관계인 거죠. 근데 원래 채권이 필요비를 제때 주지 않아서 발생한 채권이에요. 손해배상 채권. 그러면 원래 채권이 필요비 유치권이니까 손해배상 채권도 뭐가 되는 거죠? 유치권인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손해배상 채권이 유치권이냐 아니면 동시이해 항변권인지 여부는 무엇을 가지고요? 그 손해배상 채권을 발생시킨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게 이제 변제입니다. 돈을 갚는 것과 채권 증서를 반환받는 거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에요. 이 채권 증서란 말이 뭐 뭔가 특대는 거, 이거 차용증이에요, 여러분들. 차용증. 차용증을 채권 증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차용, 그러니까 돈을 빌렸다는 증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채권자 입장에서 채권 증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용증과 같은 채권 증서를 돌려받는 것은 동시행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영수증을 교환하는 것은 동시행 관계다. 따라서 나 차용증 집에 두고 왔는데 그래도
돈을 갚아야 돼. 동신관계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영수증 내일 써줄게 그러면 내일까지 돈 못 갚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왜요? 돈을 갚는 것과 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은 동시행 관계니까요. 근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죠? 담보말소죠. 돈을 갚는 것과 담보말소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어떤 거죠? 먼저 돈을 갚고 영수증을 받았다가 그 영수증을 이용해서 나중에 저당금과 같은 담보를 말소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말소도 뭐죠?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먼저 보증금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았다. 그 영수증을 이용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야 돼요. 여기까지 시험이 많이 나왔고요, 지금까지. 근데 유력한 거. 상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의한 손해배상은 목적물의 상한과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최근 판례입니다. 자, 우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규정을 두고 있고요. 만약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임차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안 해준다면 나 못 나겠다. 목적물 상가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느냐. 동시이행관계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건물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나 못 나겠다라고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다시 읽어볼까요? 상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채권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출제발생이 대단히 높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이행을 보자면 되죠. 이제 자칙이죠. 자, 이제 사례가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이행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말 그대로 먼저 이행해야 되니까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선이행 의무자는 항상 예외 없이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느냐? 예외적으로 행사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시 말하면 먼저 이행하기로 했지만 상대방에게 이행하지 못할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선이행 의무자도 나도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부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건 이제 민법 규정이고 또 우리 판례는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던 중에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도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자, 한번 생각해보죠.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했는데 보통 매매 계약을 하면 일시불로 안 하죠. 뭐 중도금도 주고 잔금도 주고. 그래서 요 시점에서 중도금을 지급하고 요 시점에서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럼 생각해볼 것은 자 원래 본질적으로 동시인관계인 것은 잔금을 지급하는 것과 이전 등기서를 교부하는 거죠. 요 중도금은 이전 등기서를 받기 전에 먼저 주기로 한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 이전 등기 안 해주면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다만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존재한다. 자,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등기부 등본을 떠봤더니 갑자기 없던 가압류가 생겼어요. 그러면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문제는 아니고 그냥 안 줬어요. 안 주고 응급과 끈기로 버텼단 말이죠. 이행을 지체하죠.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 상대방이 이전 등기서를 교부하기로 한 때가 되면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도 동시이행 관계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요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시점이 되면
원래부터 동시이행 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도 동시이행 관계가 되고요. 요 중도금 지급 시부터 이전 등기할 요 사이, 다시 말하면 지연배상금, 중도금 지급일 후 잔금 지급 요 사이에 지연배상금도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을이 매매대금을 안 주는 것은 더 이상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갑이, 매도인인 갑이 을에게 채무불이행 책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을이 행사하고 있는 동시이행변권을 소멸시켜야 돼요. 지금 을이 뭐라는 거야? 네가 안 하면 나도 먹겠다는 거죠. 따라서 동시이행변권을 소멸시키려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등기 서류를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함으로써 요 을이 행사하고 있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켜야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조심할 것은 이러한 을이 행사하고 있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한 번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뒷부분이니까 좀 뭔가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반복해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고, 언제 동시이행변권 인정되고 안 되는지하고 요 선이익모자 관련 요 사례를 정리하셔야 동시이행변권 문제 끝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교재는 338페이지입니다.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이죠.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요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병이 갑에게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줘서 갑이 을에게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을과 매매 계약을 하고 요 매매 대금을 1억 원을 병에게 직접 지급하게 됐다면 이거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요 갑을 채권자 내지 요약자라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매도인입니다. 그다음에 을을 누가 낙약자래요. 갑은 잘 안 바꿔요, 여러분들. 누가 요약자고 누가 낙약자인지 알아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병을 제3자 또는 수익자라고 하죠.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요 갑 을과 을 간의 매매계약, 기본관계, 전에 병이 갑에게 1억을 물려줬다, 대가관계. 요 대가관계가 어디고 기본관계가 어딘지 알아두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요약자와 낙약자, 수익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대가관계가 어디고 기본관계가 어딘지를 알아야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이거 외우셔야 돼, 외우셔. 자, 그럼 결론은 뭐예요? 첫째, 대가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수익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X죠. 따라서 전에 병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다는 것이 무효라는 사실이 밝혔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런 계약 내용대로 병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되는 거고요. 또 아니면 갑이 병에게 이미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그런 갑병에게 계약 내용대로 1억을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영향을 주잖아요. 이에 반해서 기본관계는 수익관계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매매계약이 무효면 을은 병에게 대금 주지 않습니다. 매매계약이 취소가 되면 을은 병에게 매매대금 지급하지 않고 이때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통정어의 표시니 뭐 거기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가 되려면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 병은 요 매매 계약부터 기본관계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새롭지 않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닙니다. 헷갈려 그럼 외우자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갑과 을 간의 기본관계입니다. 매매가 통정어의 표시로서 무효면 을은 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병이 선이어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병이 선이어도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 내용이죠. 자, 병이 또 내가 그 돈을 직접 받겠다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낙약자에게 한 후에는 병은 을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을이 병에게 매매 대금을 시때 주지 않았다면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요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갑과 을이죠. 따라서 병은 요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 스스로가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는 거예요. 또 만약에 요 매매 계약이 해제 취소가 돼서 원상 회복해야 된다면 원상 회복도 계약의 당사자인 갑과 을이 할 문제죠. 다시 말하면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이 병에게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 없어요.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을의 병에게 1억 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매매가 무효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을은 병에게 1억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없다. 갑한테 달라고 해야 된다. 왜요?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병이 수익의 의사 표시한 후에는 이제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병의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병의 권리를 변경시키지 못합니다. 임의적으로. 따라서 합의 해제할 수 없고 갑과의 합의로 병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340페이지 계약의 해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